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당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저들은 반문재인을 말하지만 저는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 땅에 봄이 있는 한, 그리고 4월이 있는 한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량한 국민, 선량한 국민,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9일 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목청껏 우리들의 노래, 광장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를 것입니다. 5월과 8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8주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바로 새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르신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꽃다발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좋죠? 그런데 사실 이 꽃다발은 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께 꽃다발을 바치겠습니다.